네, 안녕하세요. 게임한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알파팩 패치 2.1.1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팩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혹은 랭크에서만 얻으실 수 있고요. 게임 플레이 후에 있는 명성 게이지 후에 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했으며, 현재 보이신 화면과 같이 승리 시에는 이렇게 룰리스 돌아가고 하얀색 게이지랑 하얀색 화살표가 맞닿는 부분에서 다섯 경우에만 알파팩을 얻을 수 있고요. 승리 시에만. 만약 그러지 못한 패배나 혹은 승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게이지만큼 하얀색 게이지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며, 이는 다음 라운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된 하얀색 게이지는 승리 시에만 이런 식으로 룰렛이 돌아가며, 말씀드린 것처럼 룰렛과, 그러니까 하얀색 게이지와 하얀색 화살표가 맞닥뜨려졌다면은 알파팩을 얻게 됩니다. 운이 좋다면은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운이 좋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게임을 플레이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얻은 알파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아마 분명 뭐 노멀이나 이런 거 뜨겠죠. 예. 네. 짐작하건대. 오. 레어. 금속 세공. 네, 이렇게 알파팩을 얻는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은 일단 질 때 이길 때는 무조건적으로 확률은 올라가고, 이길 때랑 질 때 확률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기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기면 알파팩을 뜯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뜯게 된다, 그런 식으로 되네요. 이거는 뭐 탄약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동전 던지기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앞뒤 면해가지고 이게 뒷면이고 앞면이 나오면은 그게 알파팩을 얻는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을 꽉 채워가지고 진짜 운이 나쁘면은 다 얻게 될 것 같고, 뭐 운이 정말로 좋다면은 한 번 이겼는데도 알파팩을 얻고, 이건 정말 운빨로 얻는 알파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성으로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시즌패스가 있을 경우에는 4500명성, 시즌패스가 없을 경우에는 5000명성, 후에 나중에 크레딧으로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파팩을 뜯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즌패스는 VIP 보너스 해가지고 0.3% 뭐 0.30%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 0.3%라고 봐도 무방한, 뭐 그 정도의 확률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요. 솔직히 의미 없는 것 같긴 해요. 시즌패스의 효과를 좀 더 대폭 상향시켜줬으면 좋겠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